안녕하세요. 무빙 매거진 OOTDTV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굉장히 어려운 이 질문에 대해 인생은 낭만적이다 라는 답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브랜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인 로맨틱 크라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로맨틱 크라운은 2009년에 런칭한 브랜드로 오버사이즈 실루엣을 통해 후드 티셔츠나 아노락 등 다양한 아이템을 선보였습니다. 로맨틱 크라운은 김민성 대표와 이세윤 대표가 함께 편집샵을 운영하다가 매장을 정리하고 시작한 브랜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와 그 안에 패션 문화를 접해온 둘은 정통 스트릿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뭘 해도 색깔이 분명한 브랜드를 꿈꾸며 옷의 패턴이나 디테일이 아니라 그래픽 디자인을 통해 로맨틱 크라운만의 오리지널리티를 표현해내고자 했습니다. 로맨틱 크라운을 요즘에 알게 된 분들이라면 조금 당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기에 로맨틱 크라운의 베스트셀러는 가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브랜드 연령층이 낮아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왜곡될 수 있겠다는 걱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패션 시장에서 로맨틱 크라운의 가방 디자인이 카피되어 곳의 쇼핑몰을 통해서 심지어는 대기업 패션 브랜드를 통해서 유통되었다고 합니다. 가방은 옷에 비해 디자인 주기가 길기 때문에 한 번의 카피가 치명적이었습니다. 두 대표는 점차 의류의 비중을 넓혀가고자 했고 결과적으로 의류를 중심으로 한 지금의 로맨틱 크라운이 완성되어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출에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장기간 내다본 브랜드였기 때문에 감수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로맨틱 크라운의 아이덴티티라면 역시 시즌별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즌 아이템을 뽑아낼 때 로맨틱 크라운은 여타의 브랜드들과 반대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제일 먼저 시즌의 스토리를 구상하고 그에 맞는 촬영 장소, 분위기, 마케팅 슬로건 등을 구상하여 의류 디자인은 가장 마지막에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우선시하는 이유는 고객이 무언가를 구매할 때 브랜드 이미지와 스토리를 함께 즐기려고 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로맨틱 크라운은 런칭 10년이 지난 지금 중국에서도 탄탄한 마니아층을 확보했습니다. 마진이 크지 않더라도 오프라인에서 현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지기 위해 노력해왔던 게 아마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트릿 패션은 그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두 대표는 펑크룩, 스케이트보드룩 등 다양한 카테고리를 감안해서 각 컨셉으로 신규 브랜드를 선보여 나가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브랜드 네임에서부터 소비자로 하여금 각자의 스토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근사한 브랜드 로맨틱 크라운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무빙 매거진 OOTDTV의 구독료는 무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